제가 또 하나, 저도 하나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의사 정원 확대 얘기 어디로 갔습니까? 저는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 봐가면서 슬그머니 처리하고 또 이것도 한번 던져봤다가 또 반응 시원찮으면 슬쩍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엄중하게,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게빈 음식 접시 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준다고 또 저녁에 4개라고 했더니 막 화내니까 왜 그것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국민들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빈말하는 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되고 또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초보적 조언을 드립니다.